기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세월호 참사를 조사해온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다음 달 10일 종료되게 됩니다. 2018년 출범한 이후에 2년간 활동한 결과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는 SK케미컬과 애경의 공식 사과를 받아냈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선체 CCTV 조작 의혹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참 부족합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판매 업체 조사를 하면서 서류 조작을 통해 16개 업체의 분담금을 불법으로 면제해 주었지만 정작 징계는 단 한 명만 받는 등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참위의 한계를 지적하며 차라리 해체하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이대로 진실을 덮는다면 웃는 이들은 따로 있을 것입니다. 수천 명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눈물을 잊지 않고 사참위 활동 연장 등 관련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실을 위한 발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성년 성